그래서 한별이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연습이 덜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싸우다가 뭐예요? 싸우다 파이트 어떻게 했어요? 뭐 IGH는 전에 한별이 배운 적 있어요. IGH가 무슨 소리 낸다 하면서 배운 적 있냐면 IGH가 I 소리 난다. I 소리 난다.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Tight.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height 있고, 이러면 high. 이거는 light. 이거 다 배운 거예요. B레벨에서. B에 23음가 거기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fight에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don't figh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울다라는 하나씩도 배웠어요. 이번 과에서. 울다가 뭐예요? cry 어떻게 써요? cry 이거 아니고요.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cry 그래서 cry 울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cry 하면 된다고요. 자 이제 하다시 많이 배웠어요. 차다 이렇게 달리다 run 소리 지르다 shout 싸우다 fight 탔다 열다 open 들다 raise 내려놓다 put down 하다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시 가지고도 문장 쓰는 것들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거잘 복습해 오시기 바래요. 제우, 컴온.